여러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주장을 듣게 되는데 어떤 것이 맞고 틀리는지 결정하는데 여러분의 통계학 지식이 좀 있으면 일상생활에 주장을 걸러내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대 경제학과 이명재 교수입니다. 사실 빅데이터, 머신러닝 그런 방법은 오래전에 이미 등장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컴퓨터의 속도가 느리고요. 여러 기구들이 소형화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반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컴퓨터 속도가 빨라지고 반도체 같은 것들이 소형화되면서 그 쓰임새가 늘어난 것이 큰 이유라고 생각되고 이 추세가 앞으로 변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요즘 듣다시피 데이터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과 또 남이 분석한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면 여러분의 여러 의사결정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들이면 예를 들어서 한만명 정도 사람에 대해서 성격이나 배경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이터를 이제 받으면 세 가지 정도의 통계적 작업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어떤 목적이 없이 만 명의 사람들을 분류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아니면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작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인터넷 서핑을 해보면 광고가 뜨는 걸볼 수가 있는데 특정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저 사람들을 클래시피케이션 해서 비슷한 분류라고 보고 그 그룹에다가 이제 광고를 뿌리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할수 있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어떤 타겟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30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겠느냐에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타겟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타겟을 Y라고 하면 타겟에 영향을 주는 어떤 X의 효과를 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과관계 분석, 프로그램, 팔러스 이펙트 분석, 이렇게 세 가지 작업을 크게 모아 할수 있습니다. 그세 가지 작업 중에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에서 하는 것은 첫 번째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두 번째 프리딕션을 합니다. 세 번째 인과관계 분석은 아직은 빅데이터 머신러닝의 영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이 하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교육이 범죄에 주는 효과,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교육을 많이 받으면 범죄를 뭐덜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효과를 데이터를 갖고 추정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한테 좀더 와닿는 예라면 고려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평생 소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증가하는가. 이런 것들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 인과관계 분석을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에서 말하는 인과관계 분석이 있고요. 의학이나 이제 경제학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에서 사용하는 인과관계 분석이 있는데 둘이 아주 정반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법에서 말하는 인과관계 분석은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이 터졌을 때그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역추적하는 것이 법에서 주로 하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친구와 만나기 위해서 약속 장소에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결과가 있는 거고요. 그 원인을 사람들이 거꾸로 추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고에 이르기 전까지 일련의 여러 이벤트가 쭉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빠졌을 때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요건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앞에 선행하는 이벤트가 불법이 되면 법적인 책임 원인이 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한 사람의 부모님이 없었으면 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 면에서 부모님도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애를 낳는 건 합법적인 행위니까 그게 법적 책임 요소는 아닌 거죠. 그래서 법에서 얘기하는 인과관계 분석은 결과를 놓고 여러 원인 중에 법적 책임이 있는 원인을 찾는
그런 과정입니다. 반면에 이제 의학이나 경제학, 소셜사이언스에서 하는 인과분석은 원인과 결과를 정해놓고 그 원인이 결과에 주는 영향을 추정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코비드 백신의 경우 우리가 백신이라는 원인을 놓고요. 코비드에 걸린다는 결과를 놓고 구체적으로 백신이 얼마나 결과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를 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과관계 분석이 의학과 법에서 크게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그 전문적인 영역은 학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개인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으면 일상생활에서 신문지상이나 이런 인터넷에 보도가 되는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그거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인과관계 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무작위 실험입니다. 백신이 병에 주는 영향을 보고 싶으면 사람들을 무작위로 이렇게 반씩 나눈 다음에 한쪽은 백신을 주고 한쪽은 이제 주지 않은 다음에 그 양쪽 그룹에서 얼만큼 병에 걸리는 것이 차이가 나는가. 이게 이제 기초거든요. 그렇지만 그러한 실험을 항상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가 여러 병에 주는 영향은 담배가 이제 몸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험을 할 수는 없죠. 그렇게 실험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담배가 X고 여러 가지 암이 Y라면 담배가 그런 여러 가지 질병에 영향을 주지만 또 담배 외에 다른 요소들도 동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 마치 약을 여러 개 섞어 먹었는데 그중에 우리가 하나만 그 이펙트를 추정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특정 요소의 이펙트를 가려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신문지상에 여러 인과관계 효과에 대한 이제 주장이 나오는데요. 그런 걸 들으면 첫 번째 반응은 과연 저것이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일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약재료가 있는데 이게 몸에 좋은 약이다라는 이제 주장이 나오면 일단은 저는 이 주장이 얼마나 구체적인가에 이제 생각을 합니다. 실험을 했다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어떠한 양을 뭐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오래 먹었을 때 몸의 건강의 지표에 뭐를 받는가라는 거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런 자료가 없으면 아, 이 주장은 아마 실험을 한 게 아닐 거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더 믿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실험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 그때는 실험이 아니라 우리가 관찰된 데이터를 놓고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이 범죄를 줄이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교육을 받다 보면 사물이나 사람을 대할 때 객관적인 태도가 좀 늘어납니다. 교육이나 학문의 기본이 객관성에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내가 얘기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니까 객관성이 학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교육은 이제 그거를 체득하는 과정인데 따라서 교육을 많이 받으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제 고려하게 되니까 범죄를 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루트는 교육 자체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교육을 많이 받아서 좋은 직장을 구하다 보니까 범죄를 범할 유인이 적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의 소득, 가정 환경도 범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실험이 불가능할 때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경우 XY 외에 제3의 요소들을 얼마나 고려했냐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이 받아들이는데 선별 능력이 배양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 저 자신은 이제 타이핑을 배워서 양손으로 타이핑을 하는데 그걸 안 배우고 평생 두 손가락으로 타이핑을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사실은 뭐 타이핑이라는 게 1, 2주의 시간을 들이면 한번 배워서 평생 쓸 수 있는데 그게 싫어서 두 손가락으로 타이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한두 학기 시간을 들여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일생생활할 때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주장을 듣게 되는데 그거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좀 더 정제해서 받아들이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요. 그러한 능력이 체득되면 그것이 아마 여러분의 라이프, 인생을 평생 살 때 계속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